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5산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국생고시 변형인데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식이 필요하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정리를 하면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3AB 괄호 한번더 이렇게 쓰고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 4의 세제곱이 64고 얘가 16이고 그 다음에 얘가 4니까 43 12AB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2AB가 넘어가면 48이니까 AB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연산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뭐 1번부터 계산을 하면 얘는 괄호를 뭐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보인 대로 하면 되겠네. 2 마이너스 하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3하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뺄 건데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플러스 1로 바뀌어서 5가 돼버리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2를 대입하면 여기 앞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2를 대입하면 8 빼기 4 더하기 2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2a가 마이너스 6인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다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는 0. 따라서 이제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a가 있으니까 플러스 2a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은 0. 실수 a 값들의 합이니까 뭐 이거 뭐 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상황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근각개수형에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실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마이너스라고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5번. 자, x 플러스 1의 4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뭐 전개를 해서 ab의 값을 찾아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이제 수치대입법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x에다 2를 먼저 대입을 하면 x에다 2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이 돼야 되고 이쪽은 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했더니 a 더하기 b가 여기 6이 넘어갈 거니까 10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AB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이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B가 여기 상수항이 넘어갈 거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더하면 2A는 12, 따라서 A는 6이 되고 B는 4가 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2a 플러스 b를 할 거니까 12 더하기 4 해서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자, 다음. 자, 전개를 할때 x제곱의 개수를 찾을 건데 일단 보면 이제 상황은 요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합이 같은 것들을 먼저 곱해야 되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거야. 그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하면 요렇게.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x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x제곱이 되는 것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0x제곱이 있고 얘랑은 1창이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1이고 얘 상수는 다시 2창하고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이 x제곱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2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복소수 i는 이제 i의 1제곱은 i고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여기서 다시 i를 곱하는 거니까 i의 4제곱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i 5제곱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순환을 하는데 4개를 더하면 0이니까 지금 얘를 4개씩 묶으면 0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2018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4, 5, 20그 다음에 여기 뭐 18 이렇게 내려오면 4, 4, 16 나머지가 2니까 뒤에 두 개가 남는 거야. 근데 뒤에 두 개가 남는다고 얘가 2000, 그러니까 i의 2017제곱 더하기 i의 2018제곱이 남는다 치더라도 i의 16제곱이, 아니, i의 여기 4배수로 201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긴 얘는 i가 되는 거고 얘는 i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앞에 두 개가 남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가 i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지금은 8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1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조립제법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목을 구할 때 얘가 x 빼기 2분의 1이 아니고 2x 빼기 1이기 때문에 나중에 몫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기억하고 있지? 이제 아니면 뭐 직접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할 건데, 첫 번째 숫자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플러스 1이에요. 곱하고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나머지와 관련된 건 아니니까. 지금 얘가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얘가 몫은 얘고 얘는 x 빼기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앞에를 두 배를 했으니까 뒤에는 2로 나눠줘야 한다고 했지. 따라서 몫은 얘가 아니고 이렇게 2로 나눈 얘가 몫이 돼야 되는가. 얘를 qx라고 한다. 그럼 내가 그럼 q1의 값을 찾을 거니까 2를 대입하면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9번. 자, 3차방 정식의 두 허근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3차식 이상은 고차식이라고 하고, 고차방 정식은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10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뭐 2를 대입해 보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10, 음수가 26, 양수도 26, 0이 되네. 그럼 이제 2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9, 마이너스 10. 자, 2로 이제 나누면 첫 번째 숫자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데, 얘는 0이 되는데, 얘가 실근이니까 여기가 허근이 되는 거지. 여기가 허근. 그럼 이 방정식에 여기가 뭐 판별식 해보면, 4분의 D를 해보면 허근인 게 보이지. 1 마이너스 5니까, 음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허근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니까 답이 2가 되는 거야. 나는 2i의 5제곱을 구할 거니까 2의 5제곱은 32이고 i의 5제곱은 i랑 같은 거지. 따라서 정답은 32i,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복 2차식이네. 복 2차식은 일단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제곱식의 합차를 유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라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a-3,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이거나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x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다음 11번. 자, 인수를 이제 고를 건데, 일단은 보면 4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지.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3 마이너스 6이니까 음수의 합이 14고 양수의 합도 14니까 일단 1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1로 해보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3 마이너스 6. 자, 1로 조립제법을 하면 1 1 0 0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6, 6은 0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인수분해한 결과가 x-1하고 여기 얘가 3차항부터 써야 되지. x3제곱 플러스 0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다시 조립제법을 할 건데 6의 약수 중에 대입해서 0이 되면, 1 대입하면 0이 되면 또한번 1로 할수 있겠습니다. 내려오고 1,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따라서 앞에는 x-1의 제곱이 되어야 하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6이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더 하면 x 플러스 하면 x 빼기 2가 되겠네. 따라서 인수들을 고르면 x 빼기 1도 있고 x 빼기 2도 있고 x 플러스 3도 있으니까 나다방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자, 첫 번째 줄은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5를 집어넣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고, 두 번째 식은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px를 검산식을 마지막 줄로 쓸 텐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몫이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2차식으로 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5하고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남습니다. 얘가 9라는 얘기고,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0. 5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네. 연립방정식 빼버리면 마이너스 6a가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고, 내가 구하는 거는 r4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이다.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3알파로 잡으면 되겠지. 이제 뭐 어쨌든 합곱 이렇게 써서 한다고 그러지. 합곱. 그럼 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는 게 4알파고,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야 하겠네요. 이렇게. 뭐 결국은 이제 지워버리면 알파는 k 빼기 2가 되겠습니다. 4를 약분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3알파 제곱인데, 얘가 a분의 c니까 12가 되어야 돼. 따라서 알파 제곱이 4고, 그럼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제 k 값을 이제 보고, k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 알파가 2면, 알파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k가 4라는 얘기고, 알파가 마이너스 2면 k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양수 값을 찾고 있으니까 4가 정답이 됩니다. 14번. 이게 문자로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 숫자로 나오면 애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일단 합차를 해야 되니까 x3제곱 플러스 1라고 x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곱셈공식 7번, 인수분해공식 7번으로 다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1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1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얘도 그냥 똑같은 거지. 여기 x에다 이제 6을, 그러니까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자리에, 6자리 x라고 썼으니까. 그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6의 3제곱 플러스 1, 6의 3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는 얘랑 얘랑 더한 거, 7. 그리고 앞에 제곱 더하기, 빼기. 그니까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 6 플러스 1이었지, 그지?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6, 얘도 601이니까 5가 돼야 되고,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따라서 얘는 이제 5 곱하기 7도 있고, 얘는 계산하면 31이고, 얘는 계산하면 43이 되겠네. 그럼 이제 두 자리 자연수로 얘 지금 이거 계산한 거는 얘네들의 배수니까 얘로 나눠 떨어질 거잖아.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것도 두 자리 자연수지. 그래서 35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109가 정답이 됩니다. 35랑 31이랑 43이랑 더해야 돼. 그럼 15번. 자,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된대.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전개를 먼저 해야 되겠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A 더하기 2, 그 다음에 A 빼기 3 더하기 4.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뒤에 4가 되면 마이너스 2. 다시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를 집어넣는 거지. 얘가 x제곱 플러스 2x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더라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를 끝냈더니, 요런 모양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잘 봐야 돼. 얘가 ax 곱하기 bx의 제곱이니까 얘가 ax가 되는 거고, 여기가 bx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bx가 되는 거야. 이건 전체적으로 bx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답이 1이 돼야 되고, b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더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x축과 만난다는 말은 이제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y에다 0을 집어넣겠지. y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인데 이제 판별식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7이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7이고 마이너스 4로 나눌 거니까 4분의 17 이와 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 17번. 자, 직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의 좌표를 A,B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A,B가 E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B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9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얘가 A,니까 이 길이는 여기가 X축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A면 여기도 A가 돼야 되지. 그래서 가로는 2A가 돼야 되고, 높이는 Y값이니까 B인데, B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 A,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될 테니까. 그 얘기인 거야.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고, 여기에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얘가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거의 최댓값을 구할 거니까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란 얘기지.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인데,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지?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를 때 1,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뭐 1,를 찾을 거니까 뭐1 대입해서,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어차피 답은 같겠지만, 얘 위에 있어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아 여기 A,B구나. 얘가 1일 때 최댓값 얼마를 갔는데 둘레의 길이 최댓값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B값은 1, 여기다 얘가 B값이니까 1,8이 돼야 되는 거지. 꼭지면 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 얼마라는 얘기고, A가 1일 때 최댓값을 갔기 때문에 1,8일 때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다시 한 번만, 여기를 A,B라고 할 건데 B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이 길이는 2a가 돼야 되고, 이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9가 돼야 되는데, 얘의 두 배를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았더니, 얘인데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최댓값을 갖는다. a가 1일 때. 최댓값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나는 a,b를 찾고 있으니까. a가 1일 때니까 2를 집어넣었더니, 2를 집어넣었더니 b가 8일 때를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 자, 뭐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잘 끼고 있는 걸잘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랑 여기, 얘하고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는 말은,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 얘 더하기 얘하고 얘가 같아야 나머지 이수를 더해 같아지니까.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y가 2y제곱 더하기 3xy가 얘가 첫 번째 식이야. 그 다음 또한칸 비어 있는 거, 겹쳐 있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같은 이유로 2y제곱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2xy 더하기 4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2차항수고, 2차항수가 되지 않으면 상수항수라고 그랬지. 지금 보면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넘어갔더니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이 0이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가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양수 xy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y가 돼버리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뭐인 경우만,2y인 경우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위의 식이 x는 2y라는 걸 찾았으니까 밑에다 x에다 2y를 집어넣겠지? 집어넣으면 얘가 4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y 제곱이고, 아, 4y 제곱이고, 2y를 집어넣을 거니까. 다음에 여기다 2y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4y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얘가 4니까 y 제곱이 2라는 얘기네.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양수값이라고 했으니까 y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x는 2y라고 했으니까 얘는 2 루트 2. 따라서 x 빼기 y를 구하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9번.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 될수 있는 꼴로 나왔으니까 x 빼기 2, x 빼기 3을 할 거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3을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말은 여기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P2가 1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P3도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줄 이제 헷갈린 줄 이제 여기서부터 검산식을 쓰면 x-2, px-2를 얘로 나눌 건데, 얘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 x 빼기 5가 되겠지? 여기가 qx, 이렇게, 여기. 이제 나머지를 쓸 건데, 여기 rx 자리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ax 더하기 b라고 설정을 할 거야. 이제 qx의 의미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4를 먼저 대입을 할 건데, 4를 대입했더니, 여긴 2고, 여기도 p2가 되겠지? 여기까지, 4가 0이니까 여기까지가 0이고, 여긴 4a 더하기 b만 남겠다. 근데 P2가 1이니까 얘는 2라는 얘기지. 다음에 5를 집어넣어야 되지.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5를 집어넣으면 3P3.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0이고 뒤에만 이렇게 남습니다. 얘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3. 연립방정식.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1이란 얘기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rx는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r1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자, k값에 관계없이 어떤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a, b의 값을 구하되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 서술하래. 2차 함수가 X축과 접함으로 접하면 Y에다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f(x)는 0이 중근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f(x)는 0의 삼변식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제 0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별식을 할 건데, 그럼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얘가 B 다시가 이거지.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4AK. 그 다음에 4K 제곱, 마이너스 K 사라져버리지.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된 거야.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K가 있고 없고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앞에도 0이 돼야 되고 뒤에도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는 B가 A 제곱이란 얘기지. 따라서 B는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와 같이. 그럼 21번. 자, 뭐 많이 보던 문제죠. 자, 일단 x의 10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이제 검산식을 먼저 쓰겠습니다. x의 10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일단 이렇게 있고 a0, a1x, 그 다음에 땡땡땡땡 a9, x의 9제곱까지. 근데 지금 나머지가 이제 여기 나머지 r을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10제곱이 1024지 플러스지 r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r이 10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얘를 뭐 기역이라고 한다면 기역의 양변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아 2를 대입합니다.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기역식에 뭐 이렇게.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이쪽은 1이 돼야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잘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1024. 그럼 이제 상황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23이고 다시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3, 3은 9고 3, 40이 34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하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땡땡땡땡 A9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41이란 얘기야. 얘가 1번씩. 다음에 X에다 기역식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1의 10제곱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0부터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테고 마지막에 이렇게 1024까지 이렇게 다시 얘를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되니까 A0부터 이렇게 부호가 바뀐 애들은 이렇게 바뀐 애들은 답이 뭐,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겠지. 얘가 마이너스 1023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번씩. 그럼 이제 1번 더하기 2번을 해버리는 거지. 1번 더하기 2번 얘랑 얘랑 이제 2줄이랑 2줄이랑 지금 2줄하고 덧셈을 하면 지금 이제 짝수 번째 애들만 이렇게 두 배가 남는 거지. 이렇게 짝수 번째 애들만 두 배가 남습니다. 이렇게 뭐다 쓰자. 몇개안 되니까. A6, A8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할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464가 돼야 되고 1364구나. 1364. 맞나? 1364. 마이너스 1364가 돼야 되고 다음 2로 나눌 거니까 A0 그 다음에 A2부터 해서 A8까지인데 얘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82가 되어야 하는 거야. 문제는 이제 A0가 사라지니까 A0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A0 값을 찾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A제곱 값을 찾고 싶으면 일단 이거 식을 처음부터 쓸걸. X에다 0을 대입하면 돼요. 이게 상수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수항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만 보면 여기 상수항이 0이니까 상수항은 2 곱하기 A의 0제곱 플러스 102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뭐 기역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0을 대입 대입하면 왼쪽이 0이고 자 오른쪽은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다 0이잖아.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만 남겠지. 2A0하고 뒤에 1024만 이렇게 남는 거야. 1024만. 따라서 2A0이 마이너스 1024가 되어야 되니까 A0이 얼마든 이게 마이너스 512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A2부터 A8까지의 합이 여기 플러스 512를 해야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1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줄 일단 이렇게 쓸 때 나머지를 잘 찾아서 1024를 일단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변변을 더해서 이렇게 찾았더니 문제 A0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A0를 찾기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상수항만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2A0 더하기 1024가 0이 되어야 되니까 A0이 마이너스 512.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12를 넣고 다시 넘겨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찾고 있습니다.